저기 황한터, 내가 기가 막힌 것도 봤어. 어떤 건데요? 다람쥐 겨우 예. 식량버섯. 뭐또 털이 벗었냐? 응. 상수리 벌써. 여기 있잖아 여기. 요거 요거 아. 낙엽 속에. 예, 이거 전에 우리 그 촬영할 때, 봉화 가서 촬영할 때 보셨지요? 예. 애기 반기버섯. 예, 애기 고아 반기버섯. 비슷하게 안 생겼어요? 맞아. 예, 요거는 이름이? 이건 내 반기버섯 속인데, 예. 털 반기버섯. 털방귀버섯. 예. 이게 이제 가을 늦게까지 나는 반기버섯 중에 하나인데 예. 잘 보셨네요. 근데 귀한 거 같은데? 이거 잘 보는 사람 잘 없어요. 이거 늦게 낙엽 찍어 막 올라오기 때문에. 그리고 잘못 보면 상수리나 도토리로 착각할 것 같아. 이것도 이거 비슷하잖아요. 정말 비슷하네요. 이거 봐. 어? 그러네요. 모자지간 나도 하나 같잖아. 찍어놓을까요? 모자지간 같아. 신기하네. 털방귀버섯은 잘못 보는데 오늘 하나 보셨네요. 이게 털방귀가 그 식용인 거예요? 어릴 때는 근데 식용보다는 저 응. 외출할 때 약용으로 아, 예, 약용으로 좀 약용으로. 사용하는 편이지요. 근데 잘못 보니까 뭐쓸 이유가 없죠. 별로 없지. 예. 그래도 그래도 귀한 거 봤네. 이 낙엽 속에서. 축하드립니다. 예. 아니, 진짜 모자지간 같아. 근데 얘는 특징이 예. 일단 먹을게요. 특징이 보면은 응. 요 뒤에 뭐 예, 털이 소홀하게 털이, 달렸어요. 그런 걸 요게 특징 반기버섯은 그냥 열에 봐가지고는 몰라요. 이거 찢어지는 모양 또저 뒤에 털 그다음 털, 색깔 색깔. 또 요게 그요 눈에서 이중으로 됐지요. 밖에 하나 있고 또 안에 하나 있죠. 안에 하나 있고, 예. 요런 거 특징이 다 있어가지고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이게 애매하고. 전문 지식 없으면 도저히 뭐, 예, 그래서 해결이 버섯이 안 되네. 예, 버섯이 그래서 힘듭니다. 그래, 많이 배우십시오. 따라다니면서. 일단은 좋은 거 봤어요. 예. 이게 다람쥐 겨우 식용버섯이 아니고 털방귀버섯. 요것도 예. 탁 건들면 포자가 퐁퐁퐁 나옵니다. 퍽퍽퍽 먼지 같지? 예. 방귀 퐁 나옵니다. 뀌듯이. 거기 외출에 쓰는 약재지요. 근데 왜 나는 방귀 뀌면은 먼지가 안 나고 냄새만 날까? 그것이 알고 싶다. 올라가십시오.